네. 네. 아, 4월 5일 화요일, 네. 식목일, 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주요 뉴스들 포함한 여러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부장님. 자, 오늘 식목일입니다. 나무 어릴 때 많이 심어보셨죠? 예전에는 업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학교에서 막 학교에서 다 시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다 다른 걸 심을 나이가 무슨 나무를 제일 많이 심었을까? 저희요? 어렸을 때 전나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과실수 많이 심었나? 과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하여튼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네. 이제는 저희가 다른 거 심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뭐 형님도 이제 심으셔야 됐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려라고 있어요. 려. 네. 네? 려. 네, 여기 또 세치도 약간 해주고 탈모 방지. 되는. 탈모 방지와 세치 방지를 같이 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내가 거의 한 보름 쓰고 있는데 효과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려에서 나온 샴푸. 아, 일단 머리가 많이 없고 이렇게 세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상품 가치가 있는 거더라고. 머리가 많이 없고 세치가 있다. 세치가 있다. 아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군요. 그럼. 여러 군데서 섭외 오잖아. 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마켓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봐야 되겠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은 러시아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벌어진 후에 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약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어제 나스닥이 1.9%나 상승했어요. 14,532포인트. 확실하게 뭐 3월에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는 0.3% 상승했고요. S&P 500은 0.81%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빅테크 주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 회계자료 이 부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네. 있는데 중국에서 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보완해서 절차대로 하겠다 이런 이제 제스처를 계속 냈었고 네. 실제로 기업의 회계자료 규정에 대해서 중국에서 보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알리바바가 6.6% 올랐고요. 핀듀오듀오라고 하는 그 주식은 이제 49% 올랐습니다. 49%요? 예, 어제 49% 미국에서 올랐고. 아 이게 그 핀도도 예. 그거죠? 예. 네, 대박이네. 네. 뒤에 제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핀듀오만 써놨습니다. 핀듀오듀오. 그리고 트위터가 어제 27.1% 올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바 같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9.2%를 매입함으로써 네. 1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급등을 했었고요. 이 두 가지의 영향이 있었고 더불어서 테슬라가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또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와 함께 어제 빵주에 있는 페이스북이 4%, 애플이 2.3%, 와. 아마존이 2.9%, 넷플릭스가 4.8%. 지금 국제 수익률이 2.2년 만에 2.4% 올라간 거 비하면 네. 엄청난 거죠. 금리 뜨면 성장주 축풍낙엽이라는 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더 올라. 어제도 금리 올랐던데. 네. 결국은 이쪽이 시장을 견인한다. 우리 네.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리 오르는 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더 크다. 이런 이제 논리들을 펴고 있는 거고 이쪽에 자금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미국에 있는 빅테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또 적나라하게 어제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세 출발 후에 기술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을 상승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그리고 빅테크들이 워낙 급등을 해서 분위기는 좀 좋은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트위터는 왜 인수한다는 거예요? 아니 테슬라가 인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왜? 좋아 보여서? 아니면 한번 제대로 뭘 바꿔보려고 그러나? 아니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전에 그 테슬라하고 예. 저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하고 그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이 일론 머스크가 저 트위터 강의잖아요. 논쟁이 있었는데 민주적이지 않다. 막 트위터가 더 이상 민주적이지 예.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민주적인 SNS에 포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피력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뭔가 이제 트위터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단순 투자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이제 9%를 샀거든요. 9.2. 네. 이걸 이제 그 좀 뉴욕에서는 뭐라 하냐면 액티브 투자자가 그러니까 뭐 이 경영 참여 네. 그거를 아닙니다. 구분하는 게 10%거든요. 아, 근데 10 이제 넘어가면 이거 경영 참여고. 근데 이제 그 월가에서는 10 넘어갈 거다 이제. 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9% 사고 저러겠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트위터가 27% 떠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7%. 어제 코스피는 0.66% 상승해서 2757포인트 지지부진하지만 조금씩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2750과 2859, 2800 전후가 굉장히 매물대이고 직전이었던 네. 하락폭이 한 중간 라인쯤 돼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돌파해야지만 아, 저점 확인이 됐다 이런 인식이 됐는데 그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920포인트 라인이 중요한 라인인데 올라서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2% 올라서 9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13억 매도, 외국인들이 232억 매수, 국내 기관이 129억 매수, 규모 굉장히 작죠. 이랬다는 얘기는 사고팔고가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매매를 항상 불러들이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어제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보합 출발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개파락한 겁니다. 그런데 장 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매수했던 것은 그냥 매도 청산을 해버린 경우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선물이 올라오면서 빚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716억이 들어오면서 네. 시장을 좀 이끌은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점심 지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아침에 약세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만 원 이하, 1만 원 이하 저가주 중에서 급등한 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공, 패션, 의료, 게임, AR, VR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네. 뭐 4천 원짜리, 8천 원짜리, 7천 원짜리 이런 종목들이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지금 저가주들의 쏠림 현상이 좀 있다. 이건 뭐 어제만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어제 특징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했다가 올라서 매물 맞고 계속 내려온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니면 화학, 정유, 조선 어떤 특정한 섹터가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 다 끌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가주에 어떤 투자자들은 저가주에 이제 눈을 돌리는 거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높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예. 이런 종목에 이제 수익률을 위해서 좀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장 전망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제 4월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제 뭐 4월 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4월 반등의 기대감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로님도 4월에 뜬다. 계속 4월에 저한테 네, 뜨잖아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이유는 일단 1월, 2월에 급락을 하고 3월에 반등을 했는데 미국의 특히 나스닥을 비롯한 일부 종목들 시장이 반등 탄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등이. 그래서 그 탄력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승 탄력, 하락 탄력, 탄성이라고 하는데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수급에 의해서 탄력이 좀 이어진다라는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4월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월별로 수익률을 봤을 때 4월이 좋다라고 하죠. 이제 그것은 어닝 시즌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기존의 악재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악재 또는 새로운 이벤트를 봤을 때 지금 4월에는 특별한 네.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고 기존 악재는 반영됐고 새로운 뭐 악재가 특별하게 지금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악재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좀 반등하지 않겠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3월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상승하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것도 시장에 좀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플러스 주도 수급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실적 위주로 종목은 움직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뒤에 제가 주도 수급의 변화라고 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기관의 순매수 종목과 순매도 종목을 제가 한번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순매수 종목 순위대로입니다. 제일 많이 산 종목서부터 순서대로 쓴 건데요. LG에너지솔루션, SKC, 대한항공, 크래프톤, SK, 호텔신라,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즈, 엔소프트, 포스코홀딩스, 삼양식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좀 있으세요 우리 김프로님 저 중에? 전혀 없네. 에이, 저는 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맞는 보고서들 연초에 나왔던 보고서들에서 좀 좋다고 했던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순매도 종목을 또 이것도 순서대로 기관으로 순매도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 삼성전자, LG전자, GS건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건설, KT, 현대차, 카카오, KB금융. 자,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추가 설명 안 드려도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변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분기에는 시장도 시장이지만 시장의 수급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수급이 아니었나. 지수는 제한되면서 예. 이게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도 이런 사실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변했다. 네.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2030년에 미국의 전체 차량의 15%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특히 신차 판매 55%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네. 좀 전에 뉴스 3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BID에서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전기차 부품, 전기차 충전, 그리고 태양광 관련 기업의 대거 추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털에 보시면 이게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1분기 최고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부품 계열사들도 최고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FN 가이드의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게 매출이고요. 뒤에 있게 영업이익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세 기업 모두 이번에 1분기에 호실적으로 발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또 좀 답답하거나 또는 화가 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좋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실적이 호실적에 나왔을 때 주가는 분명히 반영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이런데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제가 기관들의 매도를 보면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기 팔지 않습니까? 네. 그 뭐냐 도대체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푸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시즌에선 실적이 추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거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 FN 가이드의 또 자료인데요. 배터리 업계들 있잖아요. 배터리 업계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이유는 완성체 업체의 생산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익단에서는 네. 소폭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데 이쪽은 워낙에 성장 섹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크진 않지 않을까 또는 흔들림이 있으면 매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산그룹이 참 매매하기 어려워요.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두산에 오랜만에 뉴스가 있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면 PCB용 소재 개발을 성공했다는 뉴스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통신 모듈, 안테나 그리고 5G 등 신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뉴스들을 좀 내놨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정위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일감 보조주기 검을 검토하겠다. 이것이 어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등 무형자산의 내부 거래를 검토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좀 주춤하게 주가를 주춤하게 만드는 노이즈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둔화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3월 CPI가 7.5%였고요. 전월에는 5.9%였어요.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CPI가 15%를 넘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조업의 PMI가 44.1분이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올해 2022년은 역성장 전망을 하는 글로벌 IB들의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 침체가 나오면 유로존에 가장 좀 취약하지 않을까 유로존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에 정부 차원에서 15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굵기에 같이 동참한다. 스페인이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뭘 있습니다. 한다는 예. 거예요?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 증설하고 또 외부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투자 유치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해온 게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없는데 한번 우리도 반도체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기업들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큰 기업은 없죠 일단 스페인에. 예, 큰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면요. 네. 반도체 쪽이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유럽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치열한 경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해서 살짝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행보에 대해서 또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근데 뭐 우리가 15조 원 투자하겠다고 해서 무슨 막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막 만들어지진 않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조금 중소형 뭐 이런 주문 제작하는 이런 회사들 그렇죠. 그런데 할 수도 있고요.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스페인이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서유럽의 막 부국은 아니지. 네. 그래도 네. 큰 나라잖아요. 네. 괄목할 만한 나라인데 스페인이 뭐 반도체 15조 하면 정프로가 딱 반응이 에?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네. 하루아침에 게 되는 산업이야. 아, 진짜 네. 대단한 거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하면 진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인데 그죠? 예, 네, 무적한데. 우리나라가 네.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야, 진짜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진짜 그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국운융성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사실은 아, 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세계사에 그죠? 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죠. 성장을 했고요. 아, 신라 때 잘 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상들이 신라로 모여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뭐 그때 아랍 상인들도 오고 막 그랬다. 고려 때도 예, 네. 네, 너무 처용 처용가 네. 네. 털 북슬북슬한 네. 아랍애들 왔잖아요. 자 그리고요. 오랜만에 바이오 쪽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예, 미국 암 연구학회 굉장히 그 중요한 1년에 그 연초에 있는 그 컨퍼런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학회입니다. 3년 만에 대면 개최를 하고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기업과 초록을 지금 제출한 기업들의 이제 리스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걸 타이핑하면서 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보는 것 자체도 타이핑하는 것 자체도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네. 이 바이오 쪽은 참 매매하기 어려운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아예 바이오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바이오가 움직이면은 코스닥 시장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시가총액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재고의 뉴스들이 몇 가지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일단 SK에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자사주 매입을 하고 매년? 네, 그것을 수각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고 최근에 SK 주식이 좀 올라왔습니다. SK의 시가총액이 18조 정도 됩니다. 한 1,800억 정도를 자사주를 매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의 1%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네? 네. 만약에 시가총액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사주 매입은 더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매입 금액은 늘어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소각 검토라고 있는데 네.
소각 검토가 아니라 소각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네. 훨씬 더 좋았겠죠. 네. 예.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크래프톤이 7% 이상 올랐는데요. 크래프톤이 자본잉여금이 약 4조 8,600억 정도 있는데 4.8조 정도 있는데 이 중에 2.4조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네. 주총회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왜 전환을 하느냐? 자본잉여금으로는 배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산을 그렇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본을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주식 발행으로 인한 초과금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본 조달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배당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온 이유는요. 그 다음 내용과 좀 비슷하게 먼저 네.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도쿄 증시가 30년 만에 세계 1위에서 5위로 추락했다. 그래서 도쿄 증시는 4개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3개로 개편하면서 일부 시장이라고 얘기했던 명문 기업의 상징이었던 일부 시장을 없애고 3개 시장으로 개편한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계속 있었거든요. 일부 시장이니까 일부 없애면 2, 3, 4부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있었는데 그게 큰 아니, 회사들 모아놓은 게 일부예요? 예, 예. 보통 4부를 없애고 1, 2, 3부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부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일부에 있는 시장에 그 정원에는 소위 그 명품 명문 기업들만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포함돼서 외국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시장이 좀 너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 구분을 그렇게 해서 3개 시장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네. 제가 이름을 네.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1군 그룹, 2군 그룹, 3군 그룹으로 좀 네. 이렇게 네. 나눠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좀 전에 주주 환원 얘기를 하고 요걸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27년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맨으로 입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시가총액도 높아지고 그리고 하루 거래대금도 훨씬 더 높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취약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해외 주식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미국에 있는 빅테크를 사는 게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 시장에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취약하고 우리 여기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취약하냐 보면은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불합리한 면 또는 내부적인 수급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일본 시장이 1위에서 5위까지 됐다는 것은 1987년, 88년, 89년 그 정도의 아마 뉴욕의 거래소보다 도쿄의 그렇죠. 시가총액이 더 높았어요. 맞습니다. 뉴욕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5위까지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네. 소니, 히다치, 파나소닉, 뭐 도요타, 혼다 전 세계를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사이즈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한 기업의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도 또 방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없고 기업들이 추락했다는 거를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아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 시장보다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우리 개인투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뭐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가운데 아까 반도체 얘기도 많이 했지만 반도체 경쟁이 심해지고 있죠. 자동차도 그러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이 여기서 좀 진일보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많이 드는 가운데 어제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1년에 최근 들어서 뭐 저희도 일부 참여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주주에 대한 배려 정책이 바뀌는 거를 촉구하는 그런 힘이 네. 전에는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였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면은 그 회사 거의 그 펀드 매니저 망했어요.
거래가 안 돼가지고 네. 왜냐면 은행에서 거래 끊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았거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그게 뭐 활동 계좌냐 아니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만은 1,400만 명이 투자자가 돼 있고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입장을 견지하는 회사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빨리 전향적으로 아까 뭐 예를 든 네. SK 주 SK라든지 네. 아니면 크래프톤 같은데 네. 여기도 아직 모자르지만 네. 이게 빨리 전향적으로 바꾸는 기업은 주가가 오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사실은 그 기업이 다른 유의 투자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순환 구조로 가죠. 네. 그래서 2021년 어감부터 시작된 이런 주주의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어떤 이런 큰 조류가 건강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하잖아요. 발표됐나요? 우리 한국 기업 그 가버넌스 포럼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들을 발굴해서 네네네. 그걸 알리는 일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힘들이 모여져서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도 바꾸고 주주 가치도 높일 수 있고 또 그게 우리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자,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이 조금 더 좋아져야 투자자들이 더 많이 네. 들어오고 그래 이제 우리 증시도 더 건강해지고 기업들도 또 열심히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네. 바람직한 선순환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네. 아침 증시 뭐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